얘들아, 안녕? 난 라이언이야.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언. 나를 한번 그려볼래? 허허. 호롱도롱TV의 호롱이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카카오프렌즈의 라이언을 그려볼 거예요. 예전에 이제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못 그리고 있었어요. 매직으로 그리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매직이 없어서 일단 라이언 그리기는 정말 쉬워요. 하지만 쉬운 듯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이런 동그라미 그리는 게좀 어렵습니다. 이렇게 동그라미를 정원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 정원 그리는 게좀 어려워요. 그리고 양옆에 귀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죠. 제가 지금 두꺼운 매직이 없어 이걸로 그리는데 두꺼운 매직이 있다면 두꺼운 매직으로 그려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훨씬 그림이 분명해 보이겠죠? 자, 이렇게 코를 그려주는데 코가 완전 동그라미는 아니고요. 살짝 길쭉해요. 그다음에 동그라미 두 개가 합친 모양의 입을 그려줍니다. 라이언은 입을 웃는 게 없죠? 이게 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입 위에 있는 원래는 입 위에 있는 그런 모양인데 그리고 눈썹을 이렇게 가로로 그려줍니다. 매직으로 그렸으면 그냥 쭉 한번 그리면 되는 건데 저는 두껍게 색칠을 해줘야 돼요. 그리고 눈도 그려줘요. 눈도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줍니다. 매직을 하나 사야겠군요. 그리고 몸은 쭉 일자로 내려와요. 그냥 오늘은 서 있는 거 그릴게요. 쭉 일자로 내려와서 밑에는 둥그려 줍니다. 그리고 이쪽에서부터도 또쭉 내려와서 같은 선상에서 둥글게 올라갑니다. 가로로 여기 다리 사이에 부분을 표현을 해주고요. 또양 옆에 팔을 그려줘요. 이거 대칭이라서 대칭을 잘 맞춰서 그려준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대칭으로 그리는 게, 쉽지는 않아요. 저도 완전 대칭은 아니죠? 지금 또 삐뚤어졌죠? 이런 거는 컴퓨터로 그리면 훨씬 잘 그릴 수 있는데 우리는 손으로 그리는 채널이니까요. 손으로 이렇게 잘 그려봅시다. 또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W 느낌으로 W를 써봅니다. 이렇게 W. 자, 이렇게 그리면 라이언 그리기 완성이죠? 정말 쉬워요. 여러분도 한번 간단하게 따라 그려보세요. 그럼 색칠을 해볼까요?